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9월 14일 날 새벽에 이것을 하면 대박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학의 한 분야인 구성학의 취기법을 했거든요. 그 취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신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취기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이동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운법이거든요.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운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보시면요, 본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명성이 뭐냐면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부여받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냥 타고난 띠처럼 부여받는 그런 것이거든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본명성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세로로 보시면 되거든요. 본명성 1을 예시로 들어 드리면 1981년생이나 1990년생이 본명성 1이시에 맞죠? 본인의 본명성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취기법을 하고 달린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주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 몇 년 동안 안 나가던 신랑 가게가 취기법하고 일주일 만에 가게 흥정되고 지금은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1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양력 9월 14일 날 취기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서쪽입니다. 나의 집을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이동하시면 된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본명성 말씀드렸죠. 그 본명성이 1과 7인 분들은 이 취기법을 하더라도 효과가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이날 취기법 도착 시간은 인시라 그래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를 의미하고요. 집을 기준으로 약 30km에서 40km 이상이 떨어진 거리로 가시면 좋고요. 가정집이 많거나 아니면 유명한 명소 말고 조금 안 알려진 있잖아요. 잘 안 알려진 전답이 많은 그런 곳으로 가시면 좋다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도시 말고 소도시 위주로 남서쪽으로 찾아가시면 좋은데, 이때 가셔서 뭘 하시느냐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시에 도착하셔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산책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 뭐 차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낚시를 하시든지 돌을 좀 만지시든지 아니면 좀 걸어서 산책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9월 14일이 아무래도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이동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건데, 양력 9월 14일 인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운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일어나셔서 뭘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물을 한 컵 드시거나 아니면 속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차를 드시든지 십자수를 하시든지 뾰족뾰족한 것을 사용하면 좋거든요. 현침살의 기운을 이 시간에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가계부 있잖아요, 금전. 특히 금전을 정리하면 좋거든요. 가계부를 정리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내가 잘 될 수 있는 돈의 목표, 돈을 뭐 잘 보고 싶다 그런 것을 불을 좀 환하게 키셔야 됩니다. 촛불이나 그런 키지 마시고 안방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뭐 스탠드든 그런 거 키셔서 뾰족한 볼펜을 있잖아요, 공책에 어떤 것을 적는 것만 하더라도 운이 올라가는 기운법이기 때문에 한번 대안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의 취기법 날짜는요, 양력 9월 14일 23일 양력 10월 2일이거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